반갑습니다. 가정난 전문가 이현수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평생 꽃대 안 자르고 호접난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1탄이 나갔었어요. 근데 질문도 너무 많았고 우리 여러분들 밖에서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로 설명할 거여서 터치하셔서 제가 연구한 만큼 여러분들도 광고 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호접난 꽃대 안 자르고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8개월 전에 절대 실패 없는 합식 분갈이를 제가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이 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평생 꽃대 안 자르고 키울 수 있는 방법에 선보였던 그 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호접난 꽃대 안 자르고도 평생 꽃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도 질문이 저번에 먼저 영상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갔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꽃대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냥 꽃을 평생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전에 영상이 나갔죠.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해갖고 제가 만들어냈어요, 영상을. 여기 보시면 여기서 끝난 건데 여기서 연장이 돼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매듭, 요 꺾어진 매듭 있죠? 여기, 여기서 두 번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꺾어집니다. 맨 처음에 나온 데서 꺾어져서 새로 꽃대가 나온 거죠. 여기서 온도 변화를 제가 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온도 변화를 줘서 여기서 꽃대가 또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끝난 건데 지금 또 온도 변화를 제가 줘서 다시 꽃대가 여기서 형성 중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꽃대가 꺾입니다. 새로 나오는 꽃대는, 일반 꽃대는 이렇게 반듯하게 피지만 새로 나오는 꽃대들은 온도 변화를 줘서 나오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꽃대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꽃대가 나온 거죠. 이쪽 호접난에서 한 번, 두 번, 이것까지 세 번입니다. 총 세 번을 제가 온도 변화를 줘서 꽃대가 나온 건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새로 나오는 거죠. 8개월 됐는데 이렇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려면 8개월 전에 이현수TV 절대 실패 없는 합식 분갈이법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난이 주인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꽃대가 나왔고요. 새로 나와서 이렇게 피어 있고, 여기도 원 꽃대에서 제가 온도 변화를 줘서 이렇게 꽃대가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또 꽃대가 이쪽처럼 다시 꽃대가 형성 중입니다. 나오기 시작했죠? 온도 변화를 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온도 변화를 줘서 꽃대가 다시 새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방법은 국내에 제가 처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그만큼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내놓는 거니까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온도 변화를 어떨 때 주냐면요, 이렇게 호접난이 다 피었을 때, 이것도 그때 주인공이죠. 그때 주인공이어서 제가 여기 보시면 연장을 해서 온도 변화해서 나온 거고, 여기 또 꽃대가 나오고 있는데 똑같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얘랑.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실험하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꽃이 다 피었을 때, 다 피어서 꽃봉오리가 한 개 정도 달려 있을 때, 안 핀 꽃봉오리가, 아니면 다 만개됐든가 이렇게 봉오리가 하나 달려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온도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며칠을 주냐면 45일. 몇 도를 주냐면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식적으로 밤에는 여러분들이 온도를 떨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봄, 가을에는 알아서 낮에는 20몇 도 올라가고 밤에는 뭐 10도 떨어지니까 알아서 온도 변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45일만 유지시키면 여기서 새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도 변화를 주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45일 동안 몇 도를 유지시켜야 되냐면 13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밤하고 낮하고. 밤에 예를 들어서 10도면 낮에 23도까지 올라간다 생각하면 1도, 2도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낮에 23도, 25도 상관없어요. 밤에 하고 낮하고 13도 차이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평생 꽃대 자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계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평생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대가 죽지 않는 한 평생 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방법이 평생 그냥 이 꽃대 자르면 이 새 꽃대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몇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꽃대가 또 이렇게 나와갖고 필라면 4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서 꽃대가 잡혀서 이렇게 나와 필라면 4개월이 걸리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7개월을 아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대 자르면 새로 꽃대가 나오려면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꽃대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꽃대가 나오기 시작해서 또 꽃대가 3, 4개월을 자라야지 이렇게 꽃을 띄우니까 7개월의 기간이 걸려요. 근데 7개월을 벌고 들어가는 거죠. 단지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계속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여 끝에만 이렇게 꽃이 달리는 단점이 있죠. 이제 수영이라든지 정식 꽃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쁜데 여기 끝에서만 계속 연장이 되니까 모양이 이쁘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꽃대 자를 필요 없이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제가 연구한 결과 이게 지금 보세요. 8개월 됐는데 여기서 새 꽃대가 나와서 이렇게 피어 이렇게 정식 꽃대, 이건 정식 꽃대가 나온 겁니다. 온도 변화를 계속 주다 보니까 또 나온 거예요. 이 같은 꽃대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호접란에서 온도 변화를 주다 보니까 여기 꽃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꽃대가 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만 주면 우리 여러분들이 꽃대를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꽃대가 나오고 계속 꽃을 피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꽃보글이 터지기 시작했죠. 이게 터지고 질 때쯤이면 여기 지금 새로 형성되는 꽃대가 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지면 얘가 또 이어갈 거고 이게 지면 여기에 새로 잡힌 이 꽃대가 또 자라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 꽃대만 죽지 않으면 어쩌면 평생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내 이런 거를 연구해서 내놓은 사람은 이현숙TV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에 보통 가정에서는 봄, 가을에 알아서 온도 변화가 되죠. 근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면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여름, 겨울도 다 온도 변화 줄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사철 다 가능해요. 여름에는 보세요. 여름에는 낮에 30도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실내에는 에어컨을 틀죠. 웬만한 집 에어컨을 틀어요. 그러면 26도 정도 되죠. 26도. 거기서 조금만 세게 에어컨을 좀 넣으면 23도까지 떨구면 밖에는 32도, 33도 이렇게 가죠. 그러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20도까지 떨궜다 쳤을 때 밖에 온도가 30도면 10도 차이만 나도 꽃대는 올라옵니다. 꽃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네요. 13도. 제가 연구한 거는 정확한 13도인데 10도도 가능합니다. 10도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계속 생기고 그냥 겨울에도 가능한 거죠. 그 방법을 이용하면 여름에도 가능한 겁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가능해요? 집은 따뜻하고 베란다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여놨다가 베란다에 놔놨다가 이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꽃대 자르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도 많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가 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연수TV는 절대 실패 없는 분갈이법, 계란 영양제, 설탕 한 스푼, 쌀뜨물 영양제, 국내 최초로 치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내 최초로 다 제가 연구해서 내놓은 영상들입니다. 유튜브에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호접나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